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서 거의 죽다가 살아났었는데요. 바로 이 쉬즈양이 발견하고 이 성심성의껏 보살펴줘서 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쉬즈윈도 이 짱조리는 알아보고는 깍듯하게 모시려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탕탕 하고 총소리가 나더니 어이 그 안에 사람 있니? 있으면 냉큼 기어나와 봐라 라고 우레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그러자 쉬즈윈은 바짝 긴장을 하는데요. 뭐야 저 관아에서 또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쉬즈양아 그 짱조리 어르신은 몇이고 뒷문으로 튀어라. 여기는 내가 맞는다 라고 하면서 이 쉬즈윈은 옆총을 거머쥐는데요. 하지만 그 밖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이 짱조린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저기요 쉬즈윈 형님, 저 밖에 사람들은 다 나의 의형제들입니다. 저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라고 짱조린은 이 아파서 겨우겨우 얘기를 하는데요. 어 그래? 하지만 이때 이 밖에서 기다리다 못한 놈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네, 그 대가리를 선 건 이 귀신이라도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것만 같은 사나운 몰골 탕알 후였다고 합니다. 근데 니는 위기야. 왠지 나치 익은 것 같긴 한데 탕아후는 눈앞이 짱조린을 보고 있으면서도 뭐 알아봤다고 하는데 네 짱조린이 얼굴이 너무나도 까마잡잡하고 야위고 못쓰게 되어서 말이었죠. 탕아후는 입을 떡 벌리고는 계속하여 그 짱조린을 이리저리 훑어보는데요. 아이고 형님 저 짱조린이 맞습니다요. 짱조린은 요 간들간들한 목소리로 겨우 얘기를 꺼내는데 어? 하하하 야 내 아우 살아있었다야 야들아 우리 강바즈 여기 있다 살아있다야 라고 탕아후는 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짱조린을 들어서 와락 끌어안고는 세 바퀴를 휙휙 돌려놨다고 합니다. 어 저러다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 금방 겨우 살아난 짱조린을 말입니다. 이 뒤에서 따라오는 건 이 쌍권총을 꽉 거머쥔 텐쇼펑이었었는데요. 아이고 오라버니 살아계셨군요. 관아의 놈들이 짱조린을 죽였다고 이 좋아서 흐물넙적거리자 저는 그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텐쇼펑이 또 짱조린을 부둥켜 안고는 한참 동안 엉엉 울어대는 거였었는데요. 이 뒤에서는 짱징회, 순례천, 런짱괴 등등 행동대장들이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쉬즈윈은 그 진짜 마적대들을 보게 되자 휘둥그레해 하는데요. 이제 그 이놈들이 소문으로만 들어봤지 어떻게 진짜 모습들을 구경이나 해봤겠습니까? 이 탕아후는 그 침막한 산책거위 제2행동대장으로 날아다니면서 마적대 놈들이 마적으로 불리는 놈이었었는데요. 또한 순례천은 누굽니까? 맨주먹으로 따후산 마적대를 만들었으며 이 려령성에서 최고의 계략가인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두대에서 짱조린 구출 작전에서 저격수 활약을 한 런짱괴도 지금 관아에서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내걸었는데 말입니다. 다들 덩치도 덩치지만 그 마적대들이 특유한 살기로 이 활활 차 넘치고 있는 이 시대의 제일 무서운 놈들이었죠. 자, 내 먼저 인사를 시키기 이분은 나의 목숨을 구해준 쉬수양이고 이분은 그녀의 오라버니 쉬즈윈입니다. 어? 그 얘기를 듣자 탕아후는 쿵 하고 무릎을 꿇더니 다짜고짜 절부터 해대는데요. 내 아우의 목숨을 구해준 거는 나 이 탕아후의 목숨을 구해준 것보다 더 고맙수다. 자 내 절을 받으시오. 네 그러자 아니 이럴 필요 없는데 그 맹수 같은 덩치 탕아후가 이 자기 앞에서 절을 쾅쾅 하고 해대자 쉬수양과 쉬즈윈은 둘 다 당황하여서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데요. 자 급한 김에 어이 그 다들 호주머니의 돈들을 다 빡빡 끌어봐라. 우리 은인한테 먼저 조금이라도 드리자. 근데 이 수십 명이 호주머니 다 털어봤자 백은 백냥밖에는 안 되는데요. 짱조리는 밑에 애들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그 쉬즈윈과만 단둘이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데요. 자 형님 저희 목숨을 구해준 은혜는 제가 어떻게 보답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것부터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집 위치를 잘 기억했거든요. 저 나중에 아지트로 돌아가서 다시 백은 상자들을 두둑하게 준비하여서 끌고 오겠습니다요. 라고 짱조리는 이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는데요. 하지만 쉬즈미는 그 백은 상자들 보자 하면서 오히려 기분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짱조리 나우야 그래 우리 집이 좀 가난하긴 하지. 집도 쓰레기처럼 너덜너덜하고 옷도 입을만한 게 몇 벌 없다. 근데 너희 돈은 내가 못 받겠다 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자 짱조리는 무슨 영문인지 눈치를 못 채는데요. 왜요?
혹시 적어서 그럽니까? 먼저 이걸 받으시고 저 나중에 또 다시 짱조린이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쉬즈 윈이 가로채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지 아니지 내 솔직하게 얘기할게. 짱조린 아우도 싸내고 나도 싸내잖소. 우리 같은 싸내끼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기요. 만약 우리 앞에 여자가 한 명이 있었냐? 근데 그 여자가 시집을 가야 하는데 이 개집애가 글쎄 다른 벌거벗은 남자의 온몸을 이 구석구석 다 닦아주면서 에? 거의 보름 동안이나 이 딱 붙어서 병수화를 들어줬단 말이요. 아니 그러면 그러한 소문까지 듣고서 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소? 말도 안 되지. 내 확실하게 얘기할게. 내 여동생은 이제 살아도 짱시가문이 여자고 죽어도 짱시가문이 여자요. 무조건 데려가서 사오 라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오 그럴 수도 있 겠구나. 근데 저는 이미 결혼을 하였고 딸도 하나 있는데 그거 어떡하죠? 짱조린이 난처해 하자 이 쉬즈위는 그럼 내 여동생을 둘째 부인으로 데려가면 되겠네. 뭐 지금이 뭐 21세기도 아니고 청나라 시기인데 누가 그딴 걸 다 따지요. 부인을 3명 4명 두는 것도 아주 평범한 일인데 말이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둘째 부인으로 데려가오 라고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짱조린이 생각에도 이는 도리가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이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신데 이 시집 오겠다고 하는 걸 어떻게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여 짱조리는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동의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문이 덜컹 하고 열리더니 텐쇼펑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라버니 왜 아직도 안 나와요? 예? 저 밖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자 짱조린이 등골에서는 이 식은땀이 좌르르 흐르는데요. 이 텐쇼펑은 지금까지 항상 짱조린이 곁에서 자기가 두 번째 부인으로 받아질 그 차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약 쉬수 양이 둘째 부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한바탕 대난리가 나겠죠. 에? 쉬수 양을 둘째 부인으로 받아주고 왜 나는 안 되는 건데 하고 걸구두기 시작하면 네, 짱조린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군부 사령관이 왕펑팅보다도 더 무섭게 변한 게 바로 이 텐쇼펑이겠는데 말입니다. 짱조리는 대충 얼버무리며 그 쉬즈윈이 귀에다 대고 오케이 하고는 그 텐쇼펑을 데리고 부랴부랴 나가는데요. 그러다 텐쇼펑은 오라버니 아까 제가 듣기로 뭐 친가를 맺고 뭐고 하던데 그건 무슨 소린가요? 라고 묻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요 입술이 바짝 말라드는데요. 아니야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이제 한 집 식구처럼 이 가까이 지내자 뭐 그러한 뜻이지. 우리 빨리 가자. 그렇게 짱조린은 겨우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어 그는 허약한 몸을 이 마차 안에 실으면서 쩌우자묘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네, 근데 이 쩌우자묘는 이미 곳곳이 다 잿더미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펑팅이 군사를 데려와서 싹 다 불태우고 간 거였었는데요. 그러한 폐허가 된 집들을 보게 되자 이 짱조린은 울화통이 터지는데요. 하지만 이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거는 이 불 켜진 집인데 안에서 목탁 소리가 똑똑똑똑 하고 났다고 합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짱조리는 그 집이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보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 380개의 비목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비목이란 이 죽은 자들이 이름을 새기고 이 제사를 지내며 그 영혼을 달래는 걸 말하는데요. 이게 다들 뭐라냐 이게? 네, 그것은 바로 짱조린 구출 작전과 쩌우자묘 소탕 작전에서 희생된 그의 마적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목들 제 앞에는 칭룡과 훈룡의 이름이 떡하니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제야 짱조리는 자신을 대신해 죄수복을 바꿔 입고 이 놈들을 유인했었던 칭룡과 훈룡이 기억나는데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둘을 보게 되자 짱조린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털썩 꿇게 되는데요. 이제껏 강철처럼 강하기만 했었던 짱조린은 그 비목들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전에 짱조린이 이 진사이한테 잡혀서 거의 죽게 될 때 칭룡과 훈룡이 목숨을 구해줬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짱조린이 곁에서 소와 말이 되면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모두 다 큰 공을 세웠던 제1충신들인데 말입니다. 그러한 이 둘을 잃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 강철 같던 사나이 짱조린도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소리는 멈출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짱조린은 아무것도 안 먹고 이 비목들 앞에서 이틀 동안 꿇고 있으니
드디어 몸이 휘청휘청해 하는데요. 왜냐면 이놈이 전에 총에 맞았던 그 상처가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보고 큰형님 후로가가 그새 독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답니다요 라고 보고가 올라오는데요. 뭐야? 그러자 짱손이는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기절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몸은 더 이상 못 버텨낸 거였었는데요. 두목이 쓰러지자 이 순례 전이 애들을 거느리고 후로가의 집으로 찾아가 보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어디서 약을 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순례천이 알고 있는 민간요법으로 그 후로가를 구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순례천이 민간요법이란 이러했다고 합니다. 큰 세숫대야 세 개에다가 이 물을 가득 부어놓고는 안에다가 비누를 막 비벼서 비누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걸쭉하게 만든 비누물을 후로가의 입에다가 강제로 넣어서 밑으로 그냥 좔좔 싸게 하여서 독을 희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기절에는 후로가는 입을 제대로 벌리지를 못해서 이 안에다 쏟아넣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탕아후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이 깔때기를 빌려와서 그 후로가의 입안에다 꽉 틀어박는데요. 그리고 비누물을 이 깔때기 위쪽에다가 부어넣자 그대로 꿀룩꿀룩하고 후로가의 입안에 억지로 들어가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위에서는 이 깔때기도 계속하여 막 쑤셔넣고 밑에서는 좔좔 싸대서 겨우 살려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한참을 지나서 이 정신을 차린 후로가는 그 짱조리는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는 왜 또 살려낸 겁니까? 에? 내 같은 건 그냥 죽어버리게 놔두겠지. 내 짱조리 어르신과 여러 형제들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요. 라고 후로가는 그 자신이 가슴을 탕탕 치면서 울어대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짱조리는 이건 후로가 어르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그 왕크와 왕퐁팅이 문제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르신. 어르신이 실수는 제가 떠안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매우 씁쓸한데 이러한 분위기를 제일 싫어하는 놈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탕알후였었는데요. 후로가 어르신 그거 다 지난 일을 갖고 자꾸 그러지 맙시다. 에? 만약 또 다음에 독약을 처먹으면 에? 내 그때는 깔때기에다 똥물을 콸콸 부어넣을 겁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렇게 탕아후의 말 한마디에 다들 하하하고 웃으면서 지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마무리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간 짱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서 몸조리를 하는데요. 비록 그의 몸은 쉬고 있었지만 그의 두 뇌는 한시라도 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세가 팍 꺾인 그의 마적대들 사기를 그냥 다시 북돋아 주겠는가 라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얼마 안 지나자 이 후로가가 정신을 잃고 막 달려오는 거였었는데요. 짱조린 어르신! 짱조린 어르신! 큰일입니다. 큰일 났습니다요. 신민후의 왕퐁팅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나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놈이 또 발령가기 전에 이거 쪼우자묘를 다시 한번 발칵 뒤집고 간다고 합니다. 이미 주변의 도시들로부터 이 지원병들을 모아서 지금은 총 27개의 영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 개 영의 군사가 500명이니까 총 13,500명이 군사를 끌고 말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다 짱조리는 멍해지는데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제 그 당한 건 자기인데 아직 복수도 꿈꾸기도 전에 또 놈들이 쳐들어오다니요. 하지만 이게 바로 현실이랍니다. 어디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처럼 군대를 향하여 멋있게 복수를 한다? 이런 거는 현실에 없는 거랍니다. 바로 이때 짱조리는 한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요. 아 이 청나라가 암만 못 같아도 그래도 군대는 군대구나 라고요. 지들이 암만 난다긴다 하는 마적되어도 뭐합니까? 군대를 소나기에 넣고 있는 위쪽 분이 조금만 신기가 불편해지면 이 개패듯이 패러 오니 말입니다. 그러면 또 직소리도 못하고 도망이나 쳐야겠죠. 짱조리는 이때 처음으로 정식 군대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미 현상금이 붙은 마적대의 대가리인데 놈들이 받아주게 하겠습니까? 야들아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가 없다. 우리 또 산산이 흩어진다. 모두 다 홍로시안에 가서 백원들을 나누어 받고 이 놈들이 조용해질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때를 기다리자. 그렇게 짱조리 일당은 드라마틱하게 일어서기 전에 또 죽어라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었는데요. 짱조리는 자신이 부모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 먼 곳에 있는 친인척 집으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비록 이번에 또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 사람 보기만은 짱조리는 또 보물을 얻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물은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